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진다. 낙엽이 떨어지면 땅이 비옥해진다. 땅이 비옥해지면 열매가 여문다. 차근차근 천천히. 옛날 어느 건축가가 말했습니다. 모든 해답은 위대한 자연 속에 있다고. 인간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인생 후르츠. 맛있게 엉근 주렁주렁 인생 미학 이야기. 영화 인생 후르츠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5월. 숲속 작은 단층집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건축계의 에이스로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낸 치바타 슈이치, 90세. 반일, 요리, 뜨개질, 배틀 짜기 등 손이 많이 가는 일을 좋아하는 치바타 히데코, 87세. 둘이 합쳐 177살. 40년 전 집을 지은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는 사이좋은 부부인데요. 두 사람의 보금자리에서 자란 70여 종의 채소와 50여 종의 과일이 부인 히데코 씨의 손맛을 만나 행복한 밥상이 됩니다. 꾸준히 천천히 맛이 들어가는 하나뿐인 인생 이야기. 다큐멘터리 영화 인생 후르츠입니다. 영화 인생 후르츠는 신궁 키키키린 나의 신을 만든 후시하라 켄시 감독과 피아니스트 무라이 슈세이 등 최고의 스태프들이 함께한 영화. 이 진솔한 부부의 이야기는 제91회 키네마 준보 베스트 10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배우 고 키키키린이 내레이션을 맡아 더욱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젠 만날 수 없는 고 키키키린의 마지막 작품으로 SNS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추천할 수 있는 영화. 도중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작품. 평생을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영화. 멋진 영화가 아닌 멋진 인생이었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몰입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씻겨내리는 따뜻한 작품. 여러 가지 이상이 담긴 멋진 영화 등 극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은 삶의 보석상자라고 말하는 90세 건축가 할아버지와 요리 뜨개질 등 손이 많이 가는 일을 좋아하는 87세 슈퍼 할머니의 사랑스럽고 마음 넉넉해지는 이야기. 영화 인생 후르츠였습니다.